1986년 2월 25일 늦은 밤, 장기 집권과 독재에 항의하며 필리핀 시민들은 대통령궁을 점거하였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은 권력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미군 수송기 두 대를 빌려서 보석과 금괴를 가득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말라카난 궁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멜다의 옷장 안에는 백화점 한 곳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호화 사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가로 21m, 세로 21m짜리 큰 방에는 대통령 부인 이멜다의 온갖 치장용품으로 가득했고, 길이 2m가 넘는 대형 거울 옆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유명 브랜드의 구두 2200켤레, 명품 팬티 3500장, 명품 가운 2000벌, 명품 브래지어 500개, 루이비통 핸드백 수백 개, 그리고 수백 개의 보석 상자 등 기가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구서들을 조사한 결과 오전 한나절에 10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구입하였고, 오후에는 200만 달러어치의 골동품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을 장식하던 이멜다는 아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낙선을 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하원에 당선되어 정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귀국 후 방부 처리를 해서 보관했던 남편 마르코스의 시신을 필리핀 영웅묘지로 이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문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 부인들 가운데 호화 방탕치장으로 최정상에 오른 필리핀의 이멜다는 국민 혈세로 향락에 취해 살고 국내외에서 거센 지탄을 받았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부인 바바라는 이멜다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가짜 진주 목걸이를 애용한 아줌마로 유명합니다.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겨우 $29짜리 구두를 신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